신명기 27장 1에서 26절입니다. 오세와 이스라엘 장노들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쇠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당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라 그랬죠 이절 말씀 을보면 요단에 건너가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상세하게 기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돌에다가 기록하라라고 하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 도를 보면서, 아, 그 명령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아, 그 지워지지 않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여러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지니라. 굳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라 그러셨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타협하기 쉽다 그랬죠.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 뒤로 놓고 우리가 듣기 좋고 또한 하기 쉬운 것은 앞쪽에 놓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율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그때 상황은 맞지만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아 살짝 비껴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아 성향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돌에다가, 돌에다가 기록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타협하는 우리의 습성을 보면서 아또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 11절 말씀서부터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두이 집화로 그러니까 두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한 집판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다른 집판은 에발산에 세워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내용을 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큰 부분, 큰 몫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들어가면 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종하여서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아니 아니라 어쩌면은 복 받을 것이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그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뭐냐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것도 말씀이고 저주를 선포하신 것도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한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복받는다 그러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받으려고 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적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네가 복받을 것이다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 참부대껴요 저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가지가 나오는데요. 12가지에 여기 어김 없습니다. 항상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지어다. 믿습니다. 라는 게 아멘 아닙니까? 근데 언제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할때 보면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없애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 겁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복도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저주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경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두 가지는 사실은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한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것들보다는, 은밀한 것들.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하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죄가 아닌게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언제 합니까? 깜깜한 밤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으로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대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경계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다시 한번 다하지만은 오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